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맥주 변환생입니다. 한주잘 보내셨나요? 6월 20일이고요. 6월 어느덧 6월도 거의 다 지나갔네요. 첫 번째 노래는 아이 오브 타이거 들려드렸고요. 서바이버, 이게 로키 3편의 주제가 있죠. 아, 요즘 거의 뭐 서바이버 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네.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바이버 해야 되는 시대여서 틀어드렸고, 오늘 80년대 좀 팝송으로 틀어드리려고 하는데, 노래들이 어쨌든 다,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해야 되는, 그런데 좀 힘이 되는 노래를 좀 골라봤습니다. 오늘 맥주 뉴스 하나 다뤄보려고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맥주 사전으로 보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노래는, 명곡이죠. 퀸의 Under Pressure. Under Pressure, Can. Can? 퀸, Can? 퀸. 네, 노래 듣고 왔고요. 요거 제가 음악하고 맥주 페어링 할때 썼던 음악이거든요. 이 Under Pressure의 뮤직비디오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상 깊고 많은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서 요거 갖고 맥주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이 음악에 페어링한 맥주는 이제 잉글리시 페일에일이었거든요. 하여튼 뮤직비디오 한번 보세요. 그러면 뭐랄까요? 공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포, 내재에 있는 공포와 또 밖에 있는 공포, 여러 가지 공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당장 우리가 뭐 벌이가 없어진다면, 당장 뭐 전쟁이 난다면 이런 외적인 공포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각자의 개인적인 공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공포들을 이제 보여주는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 뮤직비디오에서는 그 대공황 시대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진들도 보여주고, 또뭐 영화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공포들도 보여주면서 내재해 있는 공포들을 좀 사랑으로 이겨내게자, 뭐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게 이제 데이빗 보이하고 퀸하고 만든 노래잖아요. 뮌헨에서 만나자마자 이렇게 금방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락 음악의 대주자들이 얘기했던 많은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노래여서 영국과 같이 결부를 시켜서 페일에일과 저는 이 강연을 만들곤 했습니다. 자, 맥주 뉴스, 일단 첫 번째 맥주 뉴스는요, 드디어 맥스가 없어진다고 해요. 어떻게 합니까? 17년간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랑 뭐랄까요? 그냥 이자카야도 아니고, 국내 무슨 뭐 그런 집도 아닌 어떤 그 퓨전 이자카야라고 할까요? 거기서 이제 오뎅이랑 맥주를 마셨는데, 그 맥주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기린 맥주가 있고, 하나는 맥스가 있더라고요. 농담 아니고 맥스가 훨씬 맛있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맥스가 원래 맛있는 맥주였거든요.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이렇게 맛있었나 하면서 깜짝 놀랐던, 기린과 같이 먹어도 맥스가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경험을 새로운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놀랬어요. 관리를 잘했나 이 양반이.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 가게가 뭐 특별히 냉장고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이 디스펜서에 바로 물려서 맥주를 주는 곳이었기 때문에 뭐 관리가 좋다 뭐 이렇게 볼수 없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맥스가 되게 맛있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맥스가 드디어 단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캘리가 본격적으로 생맥주로 나온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저번에 캘리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캘리 별로거든요. 개인적인 겁니다. 그리고 17년간이나 이렇게 브랜딩된 맥주를 그냥 역사 속으로 보낸다는 게좀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이게 국내 맥주에서 항상 느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버드와이저, 밀러 뭐 이런 것들은 레시피는 계속 조금씩 바뀌더라도 브랜드는 계속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어떤 역사와 전통을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맥스 같이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던 맥주가 그냥 단종이 돼버린다. 17년이면 물론 맥주 역사에서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리고 짧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단종시킨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 뭐 브랜드 리뉴얼을 하든지 하면서 좀 뭐랄까 좀 계속 해도 될 것 같은데 다양한 시도도 많이 했었고요. 또 맥스 일단 뭐 스페셜 홉 같은 걸로 해서 다양한 시도도 많이 했던 브랜드인데 사라진다고 해서 좀 아쉽습니다. 켈리가 과연 맥스의 뒤를 이을 것인지 아 저는 좀 안타깝게 좀 생각하고요. 오히려 오비 맥주는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 그래도 오비 맥주에서는 카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오비 라거도 결국은 다시 끄집어냈잖아요. 오비 라거가 원래 단종됐던 맥주인데 다시 끄집어내면서 오히려 오비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브랜드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 역사와 결국 헤리티지가 남는 거거든요. 맥주는 결국은 나중에 헤리티지를 마시는 거예요. 향과 맛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라거 맥주는 결국은 헤리티지를 마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 싸움에서는 오비가 계속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새로운 것을 많이 찾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향미 측면에서는 보수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 것을 좀 더 찾게 되고 리스키한 것을 선택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제품이 반드시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맥주에서는 브랜드 리뉴얼을 하든지 그런 것들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고요. 저는 그래서 이 하이트의 미래를 당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맥스 생맥주는 이번 올해 말까지 계속 나온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생맥주는 맥스만 마시는 걸로 저는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지금 뭐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법적 싸움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맥주 뉴스를 치면은 대부분 이 얘기로 도배가 되고 있는데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수제 맥주라고 하는 편의점 수제 맥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크래프트 맥주가 아니고 수제 맥주라고 하는 곳에서 편의점 수제 맥주의 안착을 도운 가장 1등 공신인 이 세븐브로이의 공표 밀맥주. 어떻게 보면은 대한제분이 여태까지 했던 콜라보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이 공표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이 이게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어요. 세븐브로이가 가처분 소송인가요? 그런 걸 한 것 같아요. 여기 기사를 보면은 되게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이뉴스 24에 보면 세븐브로이 맥주가 상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매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당연하죠. 이 공표 밀맥주가 세븐브로이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컸기 때문이거든요. 세븐브로이 맥주 1분기 매출액이 53억 원이에요. 전년 동기 절반 수준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분기 매출이 50억대를 유지하면은 작년 매출에 또 반이 떨어지는 거예요. 난리 난 거죠. 진짜 난리 난 겁니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9억에 4억 5천으로 85%나 영업이익이 떨어졌어요. 이거 진짜 회사 망하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4억 5천인데 당기 순이익이 아마 1억 원도 안 될 거예요. 이거 세븐브로이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처음에는 이제 대표 밀맥주를 바꿔도 어떤 그 매출에 있어서 이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걸 생각했다가 실제 1분기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뭐 화가 났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게 만약에 공표 밀맥주가 새로 출시가 되면 세븐브로이라고 하는 존재는 잊혀지는 건 금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븐브로이가 대한제분의 자기네 레시피를 베꼈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었어요. 핵심 기술 유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걸었다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맥주 같은 경우도 솔직히 지금 한 방 먹은 거죠. 이게 해결이 돼야 제주 맥주에서도 본격적인 생산을 할 텐데 제주 맥주에서 좀 이걸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이게 지금 이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가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소송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송에 뭐 걸리면 뭐 최소한 1년 뭐 이렇게 이상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조맥주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요. 대한제분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요.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모두에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되게 힘든 그 뉴스거든요. 각자에게 각자의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알아서들 잘 하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세븐브루 입장에서는 지금 이 매출 하락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다시 그러면 곰팡이 회사에서 있을 것이냐. 못해수하겠죠. 주겠어요. 대한제분에서 당연히 못 주겠죠. 그러면은 이 매출 하락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대한제분 입장에서도 지금 B2C에서, B2C 이 곰표 브랜드 갖고 다양한 거를 해보려고 지금 또 직접 해보려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전 실수라고 보고요. 그냥 밀가루 사업 하셨으면 좋겠고, 제주맥주 입장에서도 뭐 지금 기대했던 매출에 대해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완전히 진짜 뭐 난리가 났네요. 자, 세븐브로이는 곰표 썸머일과 마찬가지로 대한제분 곰표 상품권을 활용해 곰표 밀 생산보다 최근 계약 종료될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대표 밀에서 선보이고 있다. 대한제분은 제주맥주와 이달 22일께 곰표 밀신 2 출시를 예고했는데 세븐브로이는 해당 제품이 기존 자신들의 생산한 곰표 밀 베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세븐브로이는 지난 15일 대한제분을 거래 상지위 남용 행위 금지 및 사업 활동 방해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했고 법원에 곰표 밀리트 시즌2 판매 금지 가처분 조치 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급한 거죠. 세븐브루는 대한제분이 곰표 밀리트 성공을 가로채기 위해 이미 1년 전부터 해외 사업과 맥주 제조 노하우 성분을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에 맞서 대한제분은 곰표 밀리트에 대한 변화와 노력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 등 검토를 거쳐 응당 조치를 취할 예정이자. 에고,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곰표 물맥주는 어떻게 됐든 이제 사라지게 되겠군요. 그렇다고 뭐 크래프트 맥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구분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자, 노래 듣고 와서 맥주 사전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노래는 Within Start Fire, 윌리 조엘.